오늘 50쪽이지요? 50쪽. 택배 상륙휴 할 차례지요. 상륙은 성부구 항이라 물융사코 자읍구명이니 정이라도 인하니라. 쿨황토하야 정두이 성성이 여치도의 정두이 성태요 급태지 중에 장판어 비를 여성토 퇴비하야 북반우황야람 상은 태지 종이연을 유기의 이수인 처지하님 행장비의라 물용사는 군지수의 능용기 중자는 상하지정의 통의 심종냐님 금태지 장중의 실태지 도하님 상하지정의 불통이라 민심이 이상하야 불종기상하니 기가용나리요 용지증나니님 중기 불가용이요 방차기 친근이의 고명지하님 수사소고명제 특기정이라도 역하수리니라 읍은소건이 미친근이님 대솔고명은 필자근시라 범청흉 정인이의 유이의하님 유정고수차즉 흉인자하고 유수특정이라도 역흉인자님 자불운 정흉이 운정인자는 장비방고명이 위가수리요 비풀유어구명야람 애극이 피하니 성포구황지성이라 계점제불가력쟁이요 단카차수님 수특기정이라도 역불면허수리냐람 상알성포구황은 기명이 났냐람 성포구황의니 수기명지난이남 불가지야람 명난고로 복비니 고명은 소이치지야람 이런 데서 세상의 이치를 보여야 될것 같아요. 상륙표인데, 이 택계의 상륙표니까, 태는 원래 윗사람, 아랫사람,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랬죠. 하늘과 땅, 천지 간에는 기운이 소통되는 거고, 사람 간에는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륙인데 상륙을 가만히 짚어보시면 이제 통화라는 거에 끝자락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적지 쌌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상륙은 성포구황이라. 여기 황자가 해자황이라는 황이에요. 저기 제가 뒤에다 칠판에 그려놓은 게그 검정색으로 그린 것이 성이라면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 옆에 흙을 파서 성을 쌓는 거거든요. 흙을 파면서 판 흙, 그 자리가 이제 물을 대가지고 적이 바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곳이 해자예요, 해자. 근데 이 성자는 성이 성포구황이라. 원래 그 땅을 파서 그 흙을 가지고 성을 쌓던 것인데 성곽이 무너져서 다시 그이 성곽이 포구황이라 해자로 들어갔다는 얘기 뭐예요? 성에 쌓였던 그 흙들이 무너져서 다시 파냈던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았던 공적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포구황이라 이네 글자만 가지고도 야, 참 원위치됐다 그런 얘기예요. 물용사코 이 산은 군사사자, 무리사자예요. 무리를 쓰지 말고, 무리를 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쓰지 말고, 자읍고명이니, 자자는 부터 자자예요. 읍으로부터, 읍은 자기 살고 있는 작은 단위의 동네예요. 읍으로부터 고명이니, 명을 구해야 되니, 정이라도 인하니라. 아무리 곧게 나간다 하더라도 이미 벌써 인색한 상황이 된다. 이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게 잘 나갈 때를 이렇게 볼록 나오게 그리고 들어가 이렇게 올록볼록 그린다고 할때잘 되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응? 복으로 가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게 이제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명을 고명을 하는 것이 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챙기고 잘 하려고 해도 이미 벌써 대세는 기울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굴 황토하야 그 해자에 있는 그 흙을 파서 팔불자지요? 파서 접누이 성성이 그 여러 겹 쌓아서 성을 완성하는 것이 마치 여치도 정무의 성태요. 치도 그 치세를 가기 위해서 즉 도를 치도니까 치세를 만들기 위한 도를 정무 차곡차곡 쌓아서 태통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든 것과 같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지요. 그 폐지 중에 이제 택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장반어 비뢰 장차 꽉 막힐 빗자인데 빗괴로 돌아가는 것을 비유해보건대 여 성토 퇴비하야 그 성곽에 쌓여있던 흙들이 퇴비하여. 퇴비는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부반우 황야라. 다시 그 해자로 흙들이 다 굴러 들어가는 상황과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죠. 이게 뭘까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공을 쌓았는데 그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은 태지 종이열을 이제 상육효니까 상의 단계는 택계의 마지막이거나 끝자락이거늘 거기에 강한 사람도 아니고 음인 육이 왔네 그죠? 육이 이 소인철이 아니 육이 소인으로서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행장비라 가는 것이 장차 막히게 될 거다. 물용사는 많은 사람들을 쓰지 말라는 것은 군지, 소위, 능, 용기, 중자는 임금이 능히 그
많은 사람들을 쓸수 있는 까닭은 상하지정이 통이 심중양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심정이 서로 통해서 심중, 마음으로 복종할 때라야. 자, 우리를 괴롭히는 적군을 무찔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요, 그러십시다. 마음으로, 그 심중은 심복이나 같은 말이죠. 심중을 할 때라야만 임금이 군사를 쓸수 있는 것이니. 금, 태지, 장정에 이제 태통하는 세상이 장차 끝나려 함에 실태지도 아니 태통하는 도를 잃었으니 상하 지정이 불통해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심정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이산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떠나가서 불종기상하니 그 윗사람을 마음으로 복종하지 아니하니 기가 용냐리요. 어찌 그 많은 백성들을 쓸수 있겠는가? 용지즉난이니 그럴 때그 많은 사람들을 쓰게 되면 혼란하게 될 것이니 중기 불가용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미 쓰지 못하게 되었고 기자가 있으니까 이미 기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방자기 친근히 고명지하니 바야흐로 그 친한 사람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고명지하니 고해주고 명령을 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의 민심은 잃었고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 됐단 말이죠. 수사소 고명제 특기정이라도 비록 가령 그 고명하는 것이 특기정 그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바른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기가수린이 역가수린이 또한 수린 부끄러울 수자 인색할 인자 사실은 인색할 인자를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또한 부끄럽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게 될 거다 해가지고. 읍은 소거니 읍이라는 것은 사는 곳이니 위 친근이니 그것은 친하고 가까이 있다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말하니 대솔 고명은 필자 근시라 대체로 고명하는 것은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더라 해가지고. 범, 정흉, 정인이 유이하니. 무릇, 정이라도 흉하다라고 표현한 자리가 있고요. 정이라도 인하다라고 한 자리가 있어요. 저기 보면. 정흉, 정인이라고 한 그런 풀이가 있는데, 두 가지 의리가 있다. 그 속에는. 유, 정고, 수차, 즉, 흉인자하고. 하나는, 이럴 때 정자는 고집스럽게 지켜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곧게 곧고 고집스럽게 이것을 지켜나가게 된다면 흉하게 되고 아쉬움이 남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유수 득정이라도 역흉민자하니 비록 바른 도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또한 흉하고 아쉬움이 있을 거다라고 한 그런 풀이도 있는데 이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명이니 정이라도 인한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불운 정흉이 여기 상륙교 끝자락에 보면은 정흉이라고 말하지 않고 운 정인자는 정인이라고 말한 것은 장비의 방고명이 위가수린이요 장차 비색해지려는 때에 바야흐로 명을 내리는 것이 가수린이요 부끄럽고 아쉬움이 될 만한 것이고 비불유어 고명내라 그 비색하게 되는 것이 고명을 하는 대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데부터 비색한 것이 된게 아니라 비색하게 되는 시점으로 벌써 이미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명령을 내리고 챙기려고 해도 인색하고 아쉽게 된다. 그런 52쪽 본의 1 보세요. 태극이 비하니. 이제 태통하는 세상이 극도에 달하니까 이제 막히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그것은 마치 저 흙을 파서 쌓았던 그 성자를 보면 옆에 흙토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 토성인 거지요. 그죠? 성이 다시 해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개첨재 불가력쟁이요. 그러니 점치는 사람한테 불가력쟁, 아주 힘써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경계했고, 단, 가, 자순이. 그때 처신하는 방법은 가, 자순.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것만이 가하니, 수특기정이라도 비록 그 고듬을 얻었다 하더라도 역불면허 수리냐라. 아무리 곧게 자란다 하더라도 부끄럽고 아쉬운 데서 면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거기 52쪽에 마지막 주 조씨발 주에 보시면 상활 성 보고황은 기명이 났나라. 그 토성이 무너져서 해자로 흙덩어리들이 굴러 들어가는 것은 그 명령이 혼란하기 때문이다. 어지럽기 때문이다. 성보고황이니 그 토성으로 쌌던 그 흙덩어리들이 해자로 다시 돌아가니 수기명진 아니라 비록 그 명령이 어지럽게 이런 명령 저런 명령 나온다 하더라도 불가지하라. 저는 풀이를 약간 달리하고 있어요. 명령이 혼란스럽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칠 수가 없다라고 풀이를 한 거고, 본의는 명란고로 명령하는 것이 어지럽기 때문에 복비니 비궤로 돌아가는 거니 비색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니 고명은 소위 치지하라. 명을 구한다는 것은 치지 다스리려고 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택배가 끝났어요. 택배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빗괘예요. 근데 이 주역에는 큰 가닥이 있는데 그 지뢰 복자 있잖아요. 복. 지뢰 복. 그러니까 음력 10월괘인 복, 복괘에서부터 그 음이 성행하다가 양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그런 큰 그림 옛날에 한번 보신 게 있고, 여기 택괘와 빗괘가 바뀌는 것이 이제 잘 나가다가 막히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택괘에서 빗괘로 넘어가는 것은 잘 되다가 안 되는 쪽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고, 박복괘인데 박괘에서 복괘로 넘어가서는 박은 순음월이잖아요. 음력 10월이니까 완벽하게 세상이 아주 정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발짝 뛰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기가 박복지괘예요. 그래서 박복지재라고 하지요. 그리고 태비지재. 여기 두 가지가 큰 축이 돼요. 거기 54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자 보면은 입 설립자 있지요. 입난 입진난 할때 입난.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상이. 세우기는 어렵고 잃어버리기는 쉬우며 그 밑에 가시면 국가는 또 흥난 일으키기는 어렵고 패이다. 해망하기는 쉽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주역은 군자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임난 상이의 이치와 흥난 패이의 이치를 감안해서 아직
아직 상하기 전에 챙겨라라는 얘기가 있고, 아직 패망하기 전에 미리 나라를 정비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논리로 지역을 보셔야 됩니다.